요까지는 지금 다 옆에랑 똑같이 했어요. 양쪽 옆에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붙이고 이제 여기 붙일 차례예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쪽에 지금 붙여놓은 상태고요. 자, 앞쪽에도 지금 한지에 풀을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먼저 윗부분에 맞춰서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옆쪽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지금 똑같은 색깔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여주실 거예요. 가까이 지금 넘어와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넘어와서 여기 붙여졌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좀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옆쪽에 위쪽 이 부분에 맞춰서 짧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뜯어주고 옆쪽은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나머지 부분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짧게 뜯는다는 느낌으로 뜯어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 있는 부분, 이 구멍을 지금 뜯어 이렇게 가위집을 살짝 내놨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아까 이 부분에서 좀 짧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좀 길게 덮일 정도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넘겨주고 여기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넘어와서 이제 표시가 안 나는 부분에는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맞춰서 짧게 뜯어서 넘겨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옆부분, 안쪽 부분은 붙여졌고요. 여기 바닥 부분 아직 안 했죠? 바닥 부분은 저 옆쪽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풀을 발라서 시접은 지금 다 잘라낸 상태이고요. 이렇게 붙여서 아래 부분에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풀을 전체적으로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손을 좀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쫙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준 다음에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겉면을 붙여줄 텐데요. 이렇게 대보시고 여기 겉 위쪽 부분은 선을 딱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시접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 시접은 남겨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주실 건데요. 풀을 한지에다가 충분히 먹여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풀을 묻혀주신 다음에 위에 선에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렇게 옆선을 넘겨서 붙여주시고, 아래쪽은 밑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모서리 있는 부분에 손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옆면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도 다 붙여줬는데, 여기 부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메꿔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의 한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물을 좀 적셔주신 다음에, 풀을 묻혀주신 다음에 뒷부분도 풀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래서 잘 찢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찢어진 이렇게 축축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좀 뜯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뜯어서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이 부분 보이지 않는 여기, 예쁘게 되지 않는 여기 한지가 덜 붙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주세요. 자, 여기 옆면은 이제 윗선은 딱 맞춰가지고 붙여주시고, 옆면에 여기 시접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옆면 시접 없이, 아래쪽은 시접 있게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풀을 지금 충분히 발라서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떼내시고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는데, 옆선 윗부분 선은 딱 맞춰서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쓸어주셔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접은 아래쪽으로 넘겨서 붙여주고, 여기 모서리는 손톱으로 한번 싹 쓸어서 아래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옆면을 붙여주세요. 자, 이제 맨 마지막 밑면이 남았습니다. 밑면은 시접이 지금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접 없이 잘라주시고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접 없이 딱 맞게 잘라서 주시고, 그대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어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옆에 그 다음에 바닥 부분까지 다 붙여주셨으면은 그 윗부분으로 풀칠을 한번 해서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칠을 전체적으로 모서리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잘 붙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코팅도 되고 좀 더 단단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풀칠을 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양을 오려도 되고, 이렇게 오려진 거를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붙이는 부분만 풀을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얼룩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을 발라놔 주세요.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문양을 올려놓고, 그 위에도 풀을 한번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살살살 펼쳐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살. 너무 세게 하면은 찢어지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단계. 안쪽과 겉쪽을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지공예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에 약할 수 있어서 물기가 묻어도 살짝 닦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코팅은 무광과 유광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광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얇게 너무 한꺼번에 푹 찍어서 하지 마시고 코팅제가 얇게 여러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바르고 말리고 한 번 더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코팅을 안쪽과 겉쪽 모두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